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3 엄마에서 더 빛날 너에게 작가로 인사드리는 최혜진입니다. 누구나 아치를 꿈꾸며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고 재능을 맞게 연결하는 누구나 아치 대표입니다. 저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새롭게 또 도전하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희망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더 빛날 너에게는 이제 에세이죠? 네네. 작가님의 그 도전하는 삶을 그러니까요.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아, 사실은 이제 뭐 2020년이죠. 네. 우리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책을 써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네. 책이라 하면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위인들이나 그리고 나이가 그래도 한갑은 넘었을 때나 자기의 이력들을 가지고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책으로 써보라고 하길래 말도 안 돼. 내 얘기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업적도 없어.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좀 이렇게 뒷전에 놔뒀죠. 네. 근데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권유받았다는 거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제 코로나로 제가 무대를 만들 일도 쓸 일도 아티스트랑 함께할 일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고 있을 때쯤 제 지인이 브런치 글쓰기라는 그 수업을 포스팅에 올리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1년 전에 나한테 누가 책 써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글부터 써봐야지 책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댓글을 달은 거예요. 네.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럼 애초에 그 뭐 글쓰기에 대한 뭐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너무 있었죠. 있었어요. 너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이게 그냥 뭐뭐뭐뭐뭐 글쓰기 되게 앞부분이 어려웠다면 수식어가 용기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브런치잖아요. 저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먹는 거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나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글 쓰고 되게 편안할 것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이제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약간 좀 수다 좀 떨고 근데 저는 이제 글이라는 그 글자에 이렇게 글도 못 쓰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줄 줄 알았어요. 뭔가 이론적으로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좀 의존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진짜 다가왔으면 저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 수업은? 일단은 진짜 모두의 거실이라는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는 요리 연구가 그 선생님의 거실에서 공간을 내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저를 마음을 열게 했어요. 와. 그리고 단체로 만약에 그 수업을 했다 그럼 전 못했어요 또. 왜냐면 비교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의 이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 한 잔의 여유와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간식 주는 이런 것들이 마음을 좀 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줌마들 소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애엄마들이니까 애들 얘기도 해가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시작을 뭐 어제 어땠어요? 저번 주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줄줄줄줄 내 얘기하고 했던 게 그게 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마음을 열어야 돼. 맞아요.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근데 그 모두의 거실이라는 게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그럼 이제 뭘 써야 될지 약간 이게 고민 엄청 되잖아요. 너무 고민되죠. 어떻게 그럼 이번 책에 대한 주제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우리 책 선생님을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 엄두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활동적인 사람이라 책상머리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책상머리가 없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적어내려가는 거가 익숙하지 않은데 저의 얘기를 한번 쓱 읽더니 제일 중요한 게 남들은 책 쓸 때 목차를 정한대요. 책을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을 할 때 목차를. 근데 저한테 제일 먼저 시킨 게 목차였어요. 목차.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순서적으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나한테 그걸 다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많이 안 줘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0분 줬나? 그 사이에 생각나는 걸 50개 적으래요.
근데 제가 글도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준비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글을 쓸 준비를 계속 시키는 거죠. 네. 글을 쓸 준비. 근데 그 다음으로 책으로 넘어가야지 책 쓰기라고 해버렸으면 저는 수업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신청 못 했을 거예요. 아, 그게 저를 움직였던 그리고 책까지 나오게 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잠깐 여기까지만 말씀 들어봐도 되게 도전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책에서 이제 누군가 내 인생의 전성기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전성기라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 PD님, 작가님의 이 질문을 보면서 굉장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봐봐요. 내 인생의 전성기도 무르는데 그걸 꿈을 향해 도전하는 또 지금이냐. 네. 근데 또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되게 와 굉장히 디테일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한테 위로를 해주고 힐링을 되게 했던 그 무대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전성기가 된 거예요. 위기가 코로나를 맞아요.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 코로나가 저한테는 최고의 또 인생에 있어서 뭐 기회가 여러 번 온다지만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약간 그런 제가 뭔가 뭐 뒤로 얘기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맞습니다. 그 도전에 정성기가 지금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 이제 작가님 책의 그 제가 봤을 때 핵심 이제 주제는 누구나 이제 우리 삶 자기 삶에 대해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내가 무슨 아티스트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정말 아티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죠. 그렇죠. 일반인들은. 근데 주인공의 이야기들을 일반인들, 그 주인공이라고 저는 좀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듣고 공감하고 거기에 소통을 하다 보면 그분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는 글로 표현하고 누군가는 악기 연주로 표현하고 뭐 그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뭐 노래를 하던 춤을 하던 보여주고 들려줄 게 있는 그게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일반인도. 그러면 이제 글을 쓰는 뭐 누구든지 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누구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누구든지 다 아티스트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 일반인 이런 경계가 저는 스토리가 있냐 없냐, 감동의 스토리가 있냐 없냐, 그거가 기준으로 저는 좀 섭외를 하는 편이거든요. 기고가 넘치는 훌륭한 아티스트들은 엄청 많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스토리, 성장 스토리, 포기하지 않고 무대를 계속 사랑하는 남들보다 이제 그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나츠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은 진짜 약간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펜을 든 지 6개월 만에 전시회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참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벽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좋으니까 책을 쓰면은 남들도 다 쓰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보통 처음에 그림 뭐 전시 너무 벽이 높죠. 그런데 그림을 처음 배울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선긋기 먼저 시키거든요. 선긋기.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은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저는 엄마가 왜 안 보내줬는지 피아노학원 좀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선긋기 먼저 하고 도형 넘어가고 인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시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형식화되어 있는 수업이 아니었어요. 형식화되어 있는 수업이 아니라 나보고 왜 그림이 그리고 싶냐 그런 계속 뭔가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질문, 심오한 질문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했으면 뭐야 나는 이거
그림 그리고 싶어서 왔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뭐랄까 심리적으로만 수업을 하는 거에서도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동네 뭐 이렇게 미술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쌍둥이들과의 여행을 통해서 그 부산까지 내려가고 네. 또 대구까지 내려가고 하면서 그 작가님하고 인연이 됐는데 사춘기가 심한 쌍둥이들하고 진짜 학교 다 학교 그냥 뭐야 체험학습 있잖아요. 네. 그걸 최대한 썼어요. 오. 10일 넘게. 네네. 그러면서 무작정 떠났는데 제가 사실 동대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김치찌개라는 그런 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 하기 했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쌍둥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여행을 통했을 여행을 갔을 때 만났던 작가님이세요. 아, 그 그림을 알려준 작가님. 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네. 찾아갔던 이유가 네. 찌개집을 하면서 네. 사실 너무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 안 해본 걸 하려니까. 근데 그때 그 한 줄에 웹툰 그림과 함께 한 줄의 글이 저를 굉장히 힐링하게 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어쩔 네. 때는 웃음도 나오게 했다가 어쩔 때는 살짝 막 눈물도 나게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영향도 많이 받았던 거죠. 네. 위로와 뭐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그 한 줄 글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찾아갔었어요. 쌍둥이들 데리고 찾아갔을 때는 뭐 그림을 배우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니었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아... 제가 이렇게 위로받았습니다. 얼굴 한 번도 뵙지 않은 네. 그 작가님의 SNS를 통해서. 와. 작가님 그 이제 그림을 알려준 그 작가님이 네네. 이제 작가님께서 네. SNS를 딱 쳤을 때 네. 한번 오세요 이랬던 거예요? 아니요. 그분의 글을 계속 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림과 글을. 네네. 그분은 화가니까 네네. 그림에 한 줄 평을 이렇게 적어놔서 웹툰을 SNS로 1,500회 이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갔어요. 위로받았더니 네. 고마운 마음에 애들을 네. 데리고. 그랬는데 웬일이야. 대구 그 다음 일정이 대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 대구에서 수업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처럼. 네. 그래서 이건 운명이다. 아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날 한번 테스팅을 한 거예요. 네. 원데이 클래스처럼 아, 약간 드로잉 같은 거를 드로잉을 한번 이렇게 맛보기라고 그러죠.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 그 짧은 시간인데 되게 평온한 느낌? 이 선글기를 왜냐면 일반 붓으로 해가지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펜촉 있잖아요. 펜촉에 잉크 이렇게 묻혀서 네. 그거로 펜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수차례 이렇게 횟수로 할 수도 없죠. 그 얇은 펜촉으로 면을 다 만드는 거예요. 선을 야. 그려서 면을 만들어서 이 다 채우는 네. 그렇게 그리는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슥슥 소리도 나잖아요. 네, 펜촉이 그치. 이걸 그으면서 또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그림을 이리 멀리까지 배우러 가게 된 이유도 찾게 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세 점이나 전시를 하게 됐잖아요. 6개월 만에 세 점을 완성하게 됐어요. 아니, 그럼 그 6개월 동안 뭐 네. 스파르타식으로 뭐 그림을 배우신 거예요? 아니죠.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네. 매주 수업은 있었지만 제가 매주 못 갈 때도 있고 뭐 다른 일정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갈 땐 가는데 또 못 갈 때는 영상으로 영상으로 선생님이 이제 작가님이 그 다음 코스를 해주면 그때 그것도 쌍둥이랑 나란히 셋이 앉아서 네. 막 했었거든요. 그럼 너무 웃겨. 부산 분이랑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키득키득키득 계속 리플레이 누르면서 네. 이거 그릴 생각은 안 하고 저 네. 사투리 따라하는 거 아. 쌍둥이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수업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아 이것도 또 다른 또 공감이고 이거 하면서 쌍둥이들하고도 많이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 6개월 동안 이제 뭐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또 전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전시가 된 거예요? 이제 딱 이거를 한 달 이렇게 손글기를 시키더니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진 쌤 혹시 작품 뭐 할 건지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이제 손글기 하고 있는데 무슨 전시 작품 뭐 떠올려 봐요? 이랬는데
사람이 또 들으며 네. 기억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고 맞아요. 여운이 남는다고 계속 떠올려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 진짜 내가 뭐 그릴 게 있을까? 만약 그린다면 뭘 그리지?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어. 이거 떠올리는데 저도 책 쓰기 할 때 마음이 열렸던 것처럼 네네. 그림은 저와의 관련이 없는 거였잖아요. 전공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시가 책과 같은 거였죠. 웬 전시? 이러면서 여기에 열리기까지 3개월이 걸렸어. 그 사이 준비기간이. 그런데 옛날 사진들을 다 찾아보게 된 거예요. 네. 어떤 걸 그릴지. 네. 그런데 어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걸 찾으면서 제가 힘들었던 힘들었던 시기의 모습이 딱 이렇게 포착이 되면서 이걸 그리고 싶다. 네. 보통은 즐거웠을 때 그리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제일 힘들었을 때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모습을 누가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아, 네. 그거를 첫 작품으로 그렸어요. 우와.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리면서도 울고 떠올리면서도 울고 그러면서 엄청 치유가 됐죠. 그러면서 그거 하나 힘들었을 때 좌절했던 나라고 네. 해서 그렸고 또 하나는 그 시기를 조금 지나고 나서 제 생일 때 네. 친한 언니 둘이서 네. 저를 이제 제가 4월 9일생인데 벚꽃이 좀 피기 시작할 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좋은 장소에 저를 이제 초대를 했는데 벚꽃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찍어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옆모습이어도 웃을 때는 좀 사람이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딱 찍힌 거예요. 와. 그래서 어머 이렇게 기뻐했었던 모습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걸 그려야겠다. 그랬고 또 하나는 쌍둥이 네. 또 다른 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힘들게 낳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쌍둥이들이.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다른 나라고 하지만 이제 저의 DNA가 섞인 이제 우리 쌍둥이들을 그려야겠다 그래서 이 세 점을 그렸는데 네. 놀랍게도 네. 이 세 점이 다 팔렸다는 사실이죠. 와. 어떤 분이 사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전시는 대구에서 했거든요. 네. 대구에서 했는데 이 작품은 부산에서 와. 팔린 거예요. 그 작가님을 처음 뵀던 네. 그 부산 달맞이 고개의 카페수라는 거기가 이제 카페인데 갤러리 카페였어요. 그 공간에 이제 대구에서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또 이어서 전시를 했는데 거기서 팔렸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이야. 작가님 이거를 한 분이 두 개를 다 산대요. 두 점을. 우와. 전화 온 거예요. 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그렇죠. 네, 꿈이야 생시야 했는데 아 왜 산대요? 막 이런 제 작품을 왜 산대요? 네. 완전히 아마추어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전화 연결 되냐고. 사신 분한테. 네. 네. 전화 연결 되냐고. 그래서 네. 전화 연결 했어요. 네. 와, 저 거기서 진짜 가슴으로 울었어요. 막 네. 거기서 펑펑 울 수가 없어서. 네. 제 그 가장 힘들었던 모습 있죠. 네. 그 모습 보고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모습하고 네. 너무 닮았대요. 자기가 15년을 패션 일을 본인도 네. 의류 매장을 했는데 그걸 접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너무 힘든데 그 모습 같았고 제가 벚꽃 바라보면서 막 즐거워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앞으로의 모습이길 바래서 이 두 점을 다 사고 싶다는 거예요. 와. 대박이지 않아요? 네. 와, 진짜. 와 그리고 쌍둥이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신랑이 네, 사줬는데 네. 이 6개월 만에 첫 전시가 저한테는 엄청난 그쵸. 일들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도전으로 인해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한번 해본 거에 대한 성취감 네.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 희망 메시지를 주게 된 거예요. 그쵸. 그때 이후로 제가 완판 작가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됐었잖아요. 야. 아 진짜 와. 그 뭐 단순하게 네. 나를 위로해주던 그 그림을 그 만화를 그리던 작가 찾아가가지고 네. 우연히도 배우게 되고 네, 네. 6개월 만에 이제 세 점의 작품을 파신 거잖아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는 네. 건데 이런 경험을 딱 해보시니까 그 삶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와. 보이시던가요? 달라지시던가요? 좀 그러면서 제가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릴레이가 된 것 같아요. 누구나 아츠의 탄생 비화로. 근데 누구나 드로잉. 그 수업이 누구나 드로잉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했을 때 제가 이제 전시를 할 때 저도 작품도 냈지만 작가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에 제가 총무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함께 했던 회원분들을 전시작을 제가 함께 걷고 뭐 회비도 걷고 전시할 때 이름표도 만들어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평균 나이가 60대예요. 아무래도 이제 문화센터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조금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페나라는 잉크를 찍어서 하는 거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젊은 분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회원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이랬어요. 누구누구누구 작가 이름표를 다 만들어줬어요. 와, 네. 사회를 볼 때. 네. 그러면서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표 이제 작가님이 대표 인사로 그쵸. 대표자로 인사를 하고 뭐 박수 보내주세요 끝내잖아요. 근데 저는 한 분 한 분 다 마이크를 돌렸어요. 제가 제일 잘했던 일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마이크를 한 분 한 분 다 돌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아 저는요 살면서 한 번도 누구의 아내이자 누구의 엄마이자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근데 제 이름 석자가 이렇게 불리우는 순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흐르는 거예요. 야. 그때 느꼈어요. 그냥 진짜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려야겠다.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누게 했던 게 그렇게 잘한 거구나. 그때 여기가 들끓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아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야, 그거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한국신문화협회에서 네. 식공간 연출도 배우신 거죠? 아, 네. 이거는 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치 탄생 비하에 영향을 네. 미친 분들이 뭐 여러 명 있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제가 정춘진 작가를 처음 만났던 부산 달맞이고개 그 네. 카페수 주인장이 주인장도 그때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거기가 이제 3년째 하고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아무래도 플레이팅을 해서 음식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혔던 그 시점이었대요. 부딪혔던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테이블 세팅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제가. 작가님이? 네, 그분한테. 네네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어떻게 서울까지 다니냐는 거예요. 부산에서. 되게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오고 제가 매주 대구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 왜 동네에서 없겠냐? 왜 부산에도 그런 수업이 없겠냐? 하지만 저는 왔으면 좋겠다. 배우러 이렇게 하면서 진정으로 이렇게 돕는 게 입으로만 권유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함께 배워서 제가 할 수 있어야지만 그분을 뭔가 할 때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한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동대문 일을 하다가 또 이 일을 하기까지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치, 안 그러죠. 네. 근데 저까지 이제 등록을 하니까 더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분도 못 빠지는 거예요. 나까지 뭐 등록해서 같이 배우는데 내가 안 가면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책임감 있게 둘 다 이렇게 시너지를 내서 수료하고 테이블 전시까지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수혜자가 된 거예요. 왜? 누구나 아츠 기획기를 할 때 이거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뭐 공간 연출을 또 하게 되더라니까요. 네. 아, 작가님이 이제 그분께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와 힘을 주기 위해서 네네. 같이 등록을 하신 거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내가 더 도움이 되더라. 더 수혜자가 된 거예요. 제가 더. 그럼 그렇게 식공간 연출 배우신 게 뭐 음식 뭐 푸드 뭐 코딩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데코레이션 뭐 식공간이니까 네. 음식은 빠질 수 없고 네. 또 그거에 따른 공간
그러니까 음식을 차리는 공간까지 다 연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서 요리 수업을 중점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네. 음식을 담는 기본적인 거, 뭐 서양 문화, 예를 들어서 서양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네. 문화 이런 전체적인 문화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전체적인 음식에 대한 문화를 배우는 거고 그거에 따른 이제 연출하는 부분들도 네. 그 문화에 맞춰서 아. 각 나라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네.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스토리를 담아서 그림과 함께 또 음악과 함께 네.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공간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전시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제 플레이팅이 아니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진짜 그 하나의 공간에 소리, 뭐 시각, 맞아요. 음식 다 맞아요. 이걸 맞추는 작업이군요. 그 음식만 돋보이게 하는 거는 소위 코디네이터. 그렇죠. 푸드 코디네이터가 음식만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그 토끼보다 거북이가 좋다. 네네. 이런 말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북이가 좋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얘기했잖아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셨냐고. 네. 근데 저는 네. 진짜 책하고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뭐 책상머리 시간보다는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뭐 거북이가 좋다는 이런 표현들은 뭐랄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앞서간다는 굉장히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요즘에 막 MZ세대, NZ세대 하는데 네. 그들이 이 지구를 다 움직이는 것만큼 뭐 트렌드 막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는데 저는 그 MZ세대가 저의 경쟁 상대라고 뭐 템포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행복하고 또 이 행복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보충이 되잖아요. 지치지 네. 않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저의 이 걸음걸이가 거북이 이꼬르 저는 행복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 걸음. 네, 행복 네.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트렌드화하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 같이. 네, MZ 세대는 아니지만 저도 저 나름 그래서 제 이 행복 걸음에 맞춰서 발맞춰서 멈추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게 더 궁극적으로는 멈추지 않으니까 더 빠른 느낌? 그러면서 누가 책에 추천글을 써주신 분이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열정은 뭐 열정 많은 사람들은 많다. 네. 근데 지치지 않는 열정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최혜진은 열정밖에 없대요. 열정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아니 열정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고. 그쵸.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요. 마음은 있어. 뭔가 도전할 마음은 있어. 근데 실력도 있어. 근데 그 도전하려고 하는 그 들끓는 열정이 부족해. 그래서 그걸 도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일은 저지르고 보잖아요. 네.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더디지만 앞으로 갈 수 있고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덕후가 뭐 느림보 좀 답답한 스타일이 덕후라고 하지만 네. 저는 뭐 예진 덕후? 이렇게 돼서 입장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거북이가 더 빠르다는. 이런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 이제 행복 걸음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네. 그 자기의 속도로 네. 걸음걸이로 걷는 사람들이 네. 이제 행복하다 그런 거죠. 네. 남들 경쟁자를 만들지 말고 네. 거기에 막 숨 허덕거리면서 같이 막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나만의 네. 걸음걸이로 행복하게 걷는 게 네. 지속할 수 있는 걸음걸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북이가 좋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계속 행복 걸음을 걸어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반대의 개념이 약간 토끼의 걸음? 네. 남들과 경쟁하고 빨리 뭔가 성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이런 삶도 살아보신 거예요? 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제 안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만의 약간 그런 게 있었던 이유는 네. 안 그랬으면 막 남들 공부하면 저도 공부해야 되고 막 그쵸. 이런 게 있잖아요. 꿋꿋이 공부를 안 했다는 거.
책상머리에 끝까지 뭐 남들 공부하니까 나도 네. 해야 돼.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놀고 싶을 땐 놀고 네. 뭐 하고 싶을 땐 뭐 하고 네. 했기 때문에 여기가 충족이 되니까 그 다음이 있었다는 거지 남들 다 하니까 다 따라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쌓여갔다고 해야 될까요? 예, 처음부터 뭐 제가 막 뭐 행복 걸음으로 나는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이제 그 작가님이 이제 그 IF가 이제 첫 번째 기회였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동대문 시장 바닥 입문 이야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어떤 얘기이고 어떻게 IF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사람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막 온다는 네. 얘기들 있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IMF 때가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아요. 누가 그거를 기회로 생각하겠어요. 그쵸. 20대 초반에. 네. 그랬는데 저는 상상할 수 없었죠. 다들 어른들 부모님 나이에 계신 분들이 정리해고가 되고 막 네. 이랬을 텐데 저는 이제 그 회사에 패션 회사에 막내로 들어가 있는데 IMF가 딱 터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네.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어른들이 누가 먼저 잘리나 난가 막 이런 불안함에 있을 때 제가 먼저 손 들고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 부서에 서른 몇 명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이재님은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봉이 제일 낮기 때문에 네. 정리해고의 순서도 아니야. 네, 네. 아닌데 제가 먼저 막 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 친구를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잡더라고요. 네. 저를 굳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왜 저를 잡았을까 생각해보니까 패션 회사는 약간 시즌별로 옷을 팔아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옷을 팔아야 되는 의무감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패션에서 오래 다니면 퇴직금이 없이 옷으로만 남는다 옷으로만 남는다 이게 네. 있는데 저는 이제 옷도 조금 잘 팔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놔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그만뒀어요. 뭐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수능을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저 더 공부하려고요. 세상 공부 안 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그 수능 본 거를 회사 사람이 아니까 네네. 놔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공부하겠다고 네.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뻥을 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감이 이제 제가 동대문 네. 입문을 합니다. 예, 학교를 간다고 해놓고 네. 동대문으로 뛰어들어요. 사회대학으로 가셨군요. 네. 네.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이 디자이너 제 롤모델이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윗선 네. 이렇게 이 저한테 네. 멋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10년 뒤 모습이 저렇다면 아, 나는 여기서 굳이 막내서부터 십수년을 견뎌낼 그 이유가 없다. 저는 기꺼이. 그런데 저희 브랜드에 들어오셨던 액세서리 사장님이 여사장님이 계셨는데 네. 제 눈에는 그분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감이 그만두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네.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를 안 뽑는 거예요. 네. 면접 보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연락이 없어서 네. 제가 찾아갔죠. 왜 저를 안 뽑냐. 저 되게 열심히 잘할 거고요. 막 기타 등등 이제 저를 뽑아야 되는 막 이야기를 막 열 가지를 넘게 이제 했죠. 네. 그랬더니 내일부터 나오래요.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는데 네. 나갔죠. 그랬는데 10cm 이상의 힐과 네. 위아래 흰색 슈트 바지 정장까지 입고 면접 또 첫 출근을 한 거예요. 그때 하는 말. 쯔쯔쯔쯔 이 친구가 동대문 이런 복장과 이런 상태로 어떻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소문이 벌써 난 거예요. 누가 면접을 왔는데 이렇게 입고 왔더라. 과연 동대문 시장바닥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랬는데 내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에 이제 내일부터 안 나올 거야. 내일 나가. 제 뭐 며칠은 있겠지. 그래도 거래처에서 왔는데 일주일, 한 달, 3개월을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판매왕이 된 거예요. 거기서도. 네, 와. 그
그런 이력을 딱 해가지고 제가 금 열쇠 세 돈짜리 선물 받았잖아요. 그 대표님한테. 그런 이력이 있기까지 네. 사실은 왜 갑자기 제가 동대문으로 뛰어들 용기를 냈냐. 공무원 집안에 다섯 형제, 독수리 5형제 중에 네. 제가 둘째 딸로 태어나면서 너무 사고 싶고 갖고 싶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용돈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따로 없었던 거예요. 네. 뭐가 필요하면 운동화가 뭐 구멍이 나거나 다르고 찢어져야 사주잖아요. 막 여러 켤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해서 돈이 벌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패션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왠지 시장은 약간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뭔가 제 능력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 바닥으로 가감히 뛰어들었죠. 진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책에 보니까 거의 네다섯 배 남들보다 네.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게 그러면은 야, 내가 진짜 돈 내가 한 만큼 인정받고 네. 내가 이제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이 그 네다섯 배의 그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거 네. 그리고 동대문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 전에도 패션회사 다닐 때도 월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할당이 떨어졌던 거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었거든요. 이 패션회사에서는. 근데 동대문에서는 이렇게 좀 알아서 네. 챙겨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도 일단 막내잖아요. 제가 네. 경력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성과를 내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이 친구가 정말 며칠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만에 매출 왕이 됐고 네.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그 사장님께서도 진짜 많이 응원을 이렇게 저를 일으켜서 다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몇 년씩 된 사람 영업사원들 앞에서 할 수 있다. 이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의지다. 그러면서 굉장히 남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모델로 저한테 일부러 또 이렇게 금 세 돈의 열쇠까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과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잘 썼던 저의 이제 롤모델 같은 첫 번째 그런 사장님이셨죠. 액세서리 사장님. 그럼 거기서 15년 일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네. 서른에는 제 사업체를 가져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일화가 있었죠. 그 각오를 했던 일화가 네.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이 판매한까지 대기까지 맨날 새벽 2, 3시 기본이고 일찍 끝나면 11시예요 지하철 끊기기 전에 딱 보내는 거예요. 택시비 아껴야 되니까 11시까지 끝까지 일하고 전철 타고 가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날도 거래처에서 11시에 끝났어요. 네. 네, 저만의 고수했던 거, 힐 10cm. 네. 그걸 신고 영업을 갔다가 네. 끝나고 그때 당시에 또 핸드폰도 없었어요, 영업사원이. 그러면은 삐삐 치면 공중전화 해가지고 이거 보는 사람들이 저분 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만저만 이렇게 다 상담 잘 끝났습니다. 근데 사장님 제가요, 구두굽이 부러져서 지금 이렇게 10cm 넘게 차이 나면 쫄뚝쫄뚝 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늦은 시간에 구두를 살 수도 없고 그쵸. 그 상태로 도저히 지하철을 못 탈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라고 할 줄 알았어요. 네. 퇴근하라고 할 줄 알고 저는 일부러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 얼른 들어와라. 들어와서 남은 일 정리하고 뭐하고 하라는 거예요. 11시에요? 네. 와. 그래서 제가 진짜 몇백 개의 액세서리도 지하철 타고 다 납품했던 여자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택시를 탔어요. 창동에서 동대문까지. 그 택시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각오를 했죠. 네. 내가 10년 안에 내 사업체를 가지리라.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있었고 네. 그래서 정말 그 목표 하나 가지고 했었죠. 근데 거기서 다 그거 한 건 아니고 여기서 4년 또 다른 데에 옮겨서 또 4년 이렇게 해서 만 6년을 배우고 네. 제가 이제 좀 일찍 10년 안에 딱 네. 사업자를 냈죠. 그럼 이제 자기 사업을 하니까 네. 더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사업자 등록증이 언제 제가 딱 오픈했냐면 네. 우리 쌍둥이들 생일날 태어난 날. 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3개월 후 누워있다가 애를 낳았는데 네. 병원 생활. 조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누워있다 애를 낳았는데 거기 누워있으면서도 딱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신랑한테 빨리 오늘 날짜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와. 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사업자를 낸 거예요. 애들 생일날에 네. 너무 기쁜 마음에. 야. 그런데 키우지 못했죠. 곧장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애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보름 만에 몸조리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시장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아졌겠어요. 성한 사람도 그쵸.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네. 몸조리까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럼 이제 그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액세서리 사업을 접게 된 건가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저는 네. 좀 5년 정도 더 하려고 했어요. 제 계획은 25세 동대문에 뛰어들었으니까 20년 채우고 한 45 정도에 네.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5년이 빨라진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만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건강상의 초기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가감이 그만두고 네. 또 다른 일을 도전할 수 있었잖아요. 네.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바로 정리를 하지도 못했어요. 직원들이 영업을 해주고 네. 끝까지 직원들하고의 약속도 지키려고 이제 월급도 정산하고 퇴직금도 정산하고 다 비정산하고 저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겼던 것 같아요. 가감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을 떠났죠.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랬던 동대문의 인문기가 신랑이 마지막으로 이러더라고요. 후회하지 않냐고, 미련 남지 않냐고.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원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 접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접으시고 뭐 바로 이제 김치찌개 집을 창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쉬시고? 네. 그 건강을 회복하느라? 네. 몇 년, 얼마나 쉬신 거예요, 그럼? 한 2년 몇 개월, 한 2, 3년은 그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2, 3년을 그렇게 쉬시다가, 뭐, 다시 액세서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창업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왜 김치찌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진짜 사실은 김치찌개집을 하려고 계획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쉽지 않았어요. 그 결정까지. 워낙에 이제 남들을 이쁘게 꾸며주고 더 돋보이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쵸? 보통 제가 이제 약간 여성 정장 의류 회사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를 했었는데 예복도 예를 들면 그냥 이쁘게 뭐 화사하게 그런 옷들이 있지만 거기에 목걸이 하나만 딱 해줘도 너무 더 빛나고 네. 여기 옆에 이제 코사지 같은 거를 달아줘도 굉장히 화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되게 막 화려하게 이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웬 김치찌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천롯데 아울렛에서 매장을 네. 해요. 그러면 다들 골프 뭐 의류를 한다던가 패션 의류를 한다고 생각하지 식당을 해도 약간 우아하게 레스토랑을 한다고 생각하지 네. 김치찌개집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저보다 한 9살, 10살 차이 나는 그 동업자분이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네. 김치찌개 하자고 권유를 하는데 같이 하자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분도 패션 의류에 16년을 몸담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퇴직한 돈으로 레스토랑을 먼저 근사하게 차렸죠. 가구점이었던 데를 자기가 거기에 식당까지 탁 리모델링 다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화려하게 이제 차린 거예요. 근데 그거 대비 매출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 브랜드를 내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셰프가 안 나오면 그날 요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매출이 팍팍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몇 개월, 3년 안에 이거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우연한 지인의 소개로 그 레스토랑을 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노력하시는 그분이 파티를 그러면 한번 뭐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어떻게든 거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셨더랬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파티를 주최를 해준 거예요. 기획을 해주고 주최를 세 번이나. 그러면서 저가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이걸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그때 했죠. 네. 당신이랑은 자기가 동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랑은. 네, 네. 저의 열정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그때 레스토랑을 제안할 줄 알았는데 김치찌개집을. 아, 그분이 제안한 게? 네, 그분이 제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파티를 세 번이나 열어줬는데 네. 김치찌개집을 하자고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결국엔 시스템이 이제 조금이라도 뒷받침되는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는 데를 하게 됐었어요. 그분이 김치찌개를 얘기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 수많은 뭐 음식점 중에서 그렇죠. 네. 수많은 그거 중에 네. 자기가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이것저것 뭔가 오픈을 할 때는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어떤 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보통 이제 백화점 음식점 MD라고 하죠. 네. 그 구성해준 네. 그분이 어떻게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분 소개를 받으면서 패션일만 했던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CJ에서 운영하는 어떤 라면집이 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런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고칠까 했는데 그 공간이 라면집이 갑자기 레스토랑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품목을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다 돌아보니까 레스토랑 뭐 스시집 뭐 뷔페집 없는 게 없어요. 네. 다 있어요. 네. 근데 아울렛 하면 어때요? 명품 팔고 막 이러니까 근사한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김치찌개집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가지 말고 서민으로 가자. 서민으로 가고 김치찌개는 호불호가 없지 않냐. 네. 그래서 김치찌개집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네.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이제 아울렛에서 네. 이제 그 음식점을 쭉 보니까 응. 이거는 있을 것 같은데 응. 없었던 거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응. 이거 그래도 호불호가 없는 김치찌개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어땠어요? 예상 적중하셨나요? 정말 기가 막힌 네. 진짜 의외의 반응. 네. 왜냐면 보통 대박이 날 때는 어때요? 음식이 맛있어야 대박이 나잖아요. 그쵸. 음식이 맛있어야 대박이 났는데 그분도 패션업계에 16년 저도 어쨌든 액세서리 하면서 패션업계를 이제 상대로 영업을 네. 했던지라 온몸에 서비스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온몸에. 그러면서 정말 인사 너무 잘하고 씩씩하게 막 싹싹하게 손님 맞이를 했는데 풍문으로 들었는데 또 미모가 따라줘서 그런가 네. 두 여자 사장님이 네.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친절한 김치찌개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와. 2주 만에. 그리고 보통 음식을 하면서 뭐 손목이 아프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픈했을 때 몇 네. 개월 동안 그 정문 앞에서 네. 인사를 너무너무 깨끗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을 열어주니라고 네. 문을 그 문이 일본 라면집이라서 나무 문이었어요. 너무너무 무거웠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딱 구정 며칠 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추웠어요. 네. 칼바람. 네. 그거를 맨날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거를 한 거예요. 하루에도 몇천 번씩. 네. 그래서 손목이 그때 나갔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희생은 다 어떻게든 또 매출로 연결이 되는 또 보상을 받지 않았나. 근데 쉽진 않았죠.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몸이 힘드셨군요. 그러니까. 네. 몸이 힘들었죠. 어쨌거나 그 장사는 대박이 난 건가요? 대박이 네. 또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김치찌개만 있었으면 네. 또 어린아이들은 또 먹기가 그랬을 건데 그쵸. 이게 세트 메뉴를 한 거예요. 네. 찌개랑 고기 반찬 이렇게 세트 메뉴를 하니까 온 가족이 오는 거예요. 아울렛에. 그러면은 다른 데는 뭐 스시 안 먹으면 애기들은 또 못 먹으니까 또 못 가고 뭐 하고 구성을 했을 때 저희 집으로 다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까지 친정집에 맡기고 일할 정도면 살림을 많이 안 했었을 네. 거 아니에요. 그 밥 물도 잘 못 맞추거든요. 네. 그런데 제일 많이 했던 인원수가 800인분 와. 밥을 그렇게 솥밥으로 보통 이렇게 많은 양을 하면 군대에서도 찐다고 하잖아요. 찐 그렇죠. 예. 밥솥 맞죠? 전기밥 같은 건데 찌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솥 솥으로 완전히 완전 솥밥으로 해가지고 일반 이렇게 뚜껑 있는 밥 공기 아니고 저희는 대접해 줬어요. 대접을 밥을. 그래가지고 그 김치찌개를 국물이 좀 자작한 김치찌개였거든요. 1년 숙성한. 그래서 이걸 국물을 떠서 말아 먹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고기 반찬. 그리고 반찬들도 다 이렇게 받아오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저희가 직접 거기서 손수 만들어서 했던 정성어리게 했던 것들이 결국에 알아봐 주더라고요. 몸은 힘들었는데 진짜 마음만은 따뜻했던 다 싹싹 아이들까지 너무 맛있다고 먹고 가는 모습 보면은 네. 아이들 반찬 하나씩 더 챙겨주고 저희 반찬 네. 저희 안에서 먹는 반찬 조금씩 더 네. 챙겨주고 계란 후라이도 막 하게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김치찌개 식당 얼마나 운영을 하신 거예요? 2년을 못 채웠어요. 근데 저랑 함께 동업을 했던 분은 네. 6년을 했거든요. 거기서? 왜냐면 거기가 한번 그 음식점 계약을 하면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요. 네. 그래서 두 차례를 하고 그 여사장님 저랑 동업했던 그분은 또 다른 오뎅바. 오뎅바로 또 업종 전환을 해가지고 모든 이마트에 다 부스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게 시너지를 발휘한 거죠. 시스템을 화시키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쌍둥이들이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감이 그만뒀던 이유인데 네. 근데 그거 역시도 전 후회하질 않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보기와는 다르게 조금 체력이 조금 딸리는데 네. 몸이 많이 지쳐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이들 사춘기가 심하니까 무조건 여행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핑계로. 네.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봐야 될 시기인 것 같다. 돈도 돈이지만 지금 이건 또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맞아요. 하는 거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동업자 그 사장님도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너무 이해를 하시고 기꺼이 아이들 옆에 있어라 하고 또 응원을 해줬던 네. 기억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김치찌개 집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정리를 하시고 지금의 일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네. 갑자기 네. 아티스트? 뭐 모두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네. 그 너무 네. 좀 맥락이 그런데 네. 여행을 통한 그게 제가 작가님들을 보러 다니는 컨셉으로 네. 열흘 넘게 아이들하고 엄청 싸우면서 여행을 했고 네. 또 그 열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만났던 이제 아티스트 분들하고의 인연으로 제가 또 수업을 배우러 계속 대구까지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러면서 그 작가님 밑에서 총무일도 하면서 사회도 봐주고 기획일도 해가고 제 마음이 움직여서 했던 게 누구나 아츠를 탄생시킨 그 시간들이었던 거죠.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누구나 아츠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름을 내세우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책 제목처럼 더 빛날 너에게 그 주인공들을 더 빛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나 아츠는 네. 정말 전시 공연 뒤에 뭐 아트 공유 네. 그리고 출판까지도 와. 이렇게 하는 거를 도와주는 복합문화 네. 기획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제2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인생의 그 스토리가 있는 일반인들에게 이제 무대에 세워주는 또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경험해 봤잖아요. 네. 누구나 글을 쓰고 누구나 그림을 그리고 누구나 차를 마시고 누구나 파티를 하고 네. 그러면서 주인공이 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문화 콘텐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위기의 네. 상황이 어 뭐랄까 제가 용기를 내서 네. 또 여행을 갔고 또 여행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난 인연으로 또 저도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됐잖아요.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계속 선순환으로 누구나 탄생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기본적인 뭐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떤 거를 할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어, 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뭐 기획전을 하고 싶다 네네. 이런 걸 의뢰하면 해주는 건가요? 이게 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1대1 그런 것보다는 네. 제가 수업을 움직이는 아카데미 네. 역할을 했었어요. 제가 따로 장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네. 작가와 대중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인과 일반인을. 그래서 그 부산에 계신 정충지 작가님을 제가 서울까지 아. 제가 대구까지 내려가서 배웠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구에 내려가서 그분한테 수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부산이나 대구까지.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선생님을 모십니다. 그분을 모시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또 그림 수업을 이어갔고요. 네. 또 어떻게 아는 작가님을 또 통해서 어, 다 모여가지고 또 사진을 수업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티 수업. 티 수업을 또 하게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사람을 모아서 모을 수 있는 힘은 제가 그 예술 경험을 통해서 그 행복함을 느껴봤잖아요. 자신감도 생겨봤고 그리고 그런 모습 행복한 모습들을 봤잖아요. 함께 네. 또 배우는 회원분들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었고 모객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문화 교육 기획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도 받게 하고 네.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뭔가 전시도 하고 싶고 출판도 글도 책도 내고 싶고 이랬을 때 또 연결고리들이 있죠. 그 역할을 제가 해주는 것 같아요. 중간 역할. 기획도 해주고 또 그거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발표회, 전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럼 작가님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어 계속 ING라고 했잖아요. 전성기는 네. ING. 네, 왜 그러냐면 저의 얘기면 그 네.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한참 전성기였습니다. 이런 게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주인공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전성기는 계속 ING인 거고 계속 빛나는 무대에 사람들을 비춰주는 일을 하니까 네. 어, ING인 거죠. 계속 전성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뭐 네.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제가 경험했던 벅찬 그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고요. 내가 남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그리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네. 어, 누구나 제가 제안을 하고 또 소소한 일상으로 그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또 파티로 또 아티스트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나날들로 네.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게 하고 싶은 게 누구나 제 존재의 이유 같고요. 그리고 100세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할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구독자분들 네. 어, 진짜 얼마나 무모한 도전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어, 더 빛날 너에게 첫 장을 딱 보고 목차들을 좀 보잖아요. 보통 보면 네. 근데 딱 첫 장에 프롤로그 적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까만 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까만 별. 까만 별 아무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들어보셨어요? 아,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별들이 어,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나지 않대요. 그걸 저는 까만 별로 표현을 했던 네. 거예요. 누군가가 비춰줘야 빛난다는 거예요. 그 별이.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별이면 다 반짝반짝 빛나게 알고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어, 까만 별도 빛날 수 있다라는 그 프롤로그 맨 글귀처럼 이제 그 책의 흐름을 보면은 현재, 과거,
그리고 인생에 뭐 주마등처럼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 이야기도 어린 시절도 있지만 가족 이야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떠오르는 그분들의 이야기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전문서적도 아니고 굉장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세 읽힌대요. 네. 너무 금방 읽힌대요. 네. 그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예. 좀 쉬었다 읽고 막 어려워서 잠시 머물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휘리릭 읽는다면, 그거 되게 간단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야기거리를 그냥 쉬지 않고, 좀 나 어렸을 때 이랬는데 이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런데 이 꿈들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런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남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작가님 이제 그 북콘서트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언제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근데 보통 책 나오면 바로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추운 날 말고 네. 좀 꽃피는 3월에 꽃피는 3월에 네. 조금 맛있는 음식도 좀 준비 좀 해가지고 네. 3월 18일 토요일 네. 4시부터 무한정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4시부터 무한정으로 더 빛날 너에게 출판 북콘을 하는데, 사실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훨씬 많죠. 네. 근데 이 유튜브를 통해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초대도 몇 분 하고 싶더라고요. 네. 저를 꼭 알아서만이 오는 게 아니라 네. 궁금해서 이 책을 보고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네. 어디서 가는 거예요? 서초동의 더 그란데 더 그란데 뮤직 스튜디오에서 네. 네, 4시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토요일날 작가님도 오실 거죠? 네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책을 쓰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시다고. 아, 네. 사실 이건 이제 저한테 질문을 처음부터 한 거는 아니신데 네. 제가 한번 떠올려 보게 된 거예요. 쓰기 전에 잘 몰랐어요. 네. 유난히도 다섯 형제 중에 네. 제가 엄마를 참 많이 닮았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 닮았네라는 목차에 그게 있는데 네. 그걸 써놓고 이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 같이, 내가 남들이 그랬거든요. 시키어서는 못할 일을 체지는 맨날 해. 무모하게 참 네, 시키지도 네. 않은 일을 잘해. 네. 그런데 내가 왜 그럴까를 적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참 엄마를 닮았구나. 봤더니 엄마도 제 나이 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면서 25년을 넘게 꾸준히 진정한 느림보죠. 네. 거북이 네. 행복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상도 받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재능 나눔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이제 에너지 나눔을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빛나게 무대에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책을 쓸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활자하면서 정리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맞다, 내가 이렇게 이러는 게 다 엄마 닮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고3인데 몇 네. 개월 되면 이제 성인이잖아요. 네. 도대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엄마는 맞아요. 왜 이렇게 그러고 다니실까 다니실까 에너지를 쓰면서 다니실까 했는데, 할머니를 또 보고 또 저를 19년 동안 지켜보면서 엄마도 할머니 닮았구나. 그리고 바라고 싶은 거는 또 아이들한테도 이거를 좀 대물림하면서 네. 행복 릴레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또 마지막에 있어서 또 이 답변을 좀 넣어왔습니다. 근데 그 행복 걸음이 근데 나만 행복한 걸음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남편분이나 네네네. 이제 같이 사는 이제 자녀분들은 네. 우리 엄마가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네네. 좀 뭐 말릴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이제 뭐랄까 좀 평범하게 살자라든지 이럴 수 있는데 뭐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예전에는 네. 아이들하고 사춘기 때 이 여행을 했잖아요. 네. 엄청 싸웠어요. 왜냐면 본인들도 사춘기가 처음. 저도 사춘기 아이들을 가진 엄마가 처음. 네. 이러다 보니까 엄청 싸웠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그리고 학교 수업보다는 엄마의 행사에는 무조건 체험학습을 내고 학교를 안 보내고 네. 참여를 지금 계속 보게 했어요. 네. 그게 뭐랄까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교육이었어요. 야. 제가 이래 이래 해서 너는 학교를 빠져 여기를 와야 돼가 아니라 직접 와서 보게 한 게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네.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왜 저런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하는지가 쌓여갔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 신랑이 없었으면 저는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네. 네. 왜냐면 마음적으로 응원은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쵸. 정리해주고 네. 뭐 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기까지 금전적인 게 뒷받침 돼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신랑의 그 묵묵한 후원 진짜 누구나 아침에 100% 후원사거든요. 네. 이거를 네. 해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작년에 20주년이었어요. 네. 결혼 20주년이었는데 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늘길이 우리가 막혀오면서 네. 여행을 꿈도 꾸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더 심했잖아요. 코로나가 올해보다. 네. 그래서 정말 진짜 결혼식 외에는 행사를 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결혼식도 99명까지밖에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 가족 콘서트. 아티스트한테 무대를 마련해 주려고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그래서 20주년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가지고 아티스트의 홍보물 이런 거는 다 배제한 채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 혈연관계가 아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 아티스트 분들을 가족이라고 재해석을 해서 가족 콘서트라는 웨딩 그 행사를 했던 게 신랑한테도 뭐랄까 제가 계속 가는 거에 대한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야. 네. 후원의 이유가 네. 됐던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왜, 너무 감사하죠. 네. 왜 아까 지분 얘기를 했는지 아. 이해가 되네요. 이제. 지분 얘기요? 네. 그죠? 그런데 제가 책까지 쓸 줄 몰랐던 거예요. 책까지 쓸 줄 몰랐는데 올해 딱 책을 마무리로 딱 쓰니까 네. 뭐랄까 좀 인정해주는 눈빛? 네. 그래서 딱 짧게 얘기하더라고. 수고했어. 그 한마디로 제가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티스트 분들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에피소드 중에 네. 저희 누구나 1호 제가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어디 가든 하는데 네. 버스킹 첼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력도 화려한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어깨에 신경이 끊어지면서 첼로를 더 이상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수년 동안 안 해본 거 없이 네. 하게 된 거예요. 네. 뭐 식당 서빙서부터 뭐 기타 등등 너무 네. 많은 일을 했는데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연습을 못 치죠. 계속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쵸. 첼로를 치기 위해서 꿈을 놓지 않고 가져갔기 때문에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첼리스트가 어떻게 했냐. 지하철에 가서 네. 솔직히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가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거길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관객이 없어도 했던 거예요. 네. 3년을 와.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네. 했는데 지금은 진짜 버스킹 1호 첼리스트라고 더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날 진짜 여기 너무 차가우면 얼잖아요. 네. 동상 얼리듯이. 네. 피가 맺히는 거예요. 너무 차가워서 이 활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피가 맺히는데 눈을 감고 연주를 했대요. 차 연주를 하는데 연주가 끝나고 눈을 떴대요. 네. 딱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는데 눈을 떴는데 100여 명이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라고. 눈물 날려 그래. 대단하다 진짜. 근데 그 응원해줬던 그 모습이 누군가를 또 꿈을 꾸게 하잖아요. 멈추지 네, 않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책에도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고 꿈을 멈추지 않았던 분들을 계속 무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행복 걸음을 걸으신 네. 분들을 네. 무대에 세우시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더 빛날 너에게 저자 최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